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농을 결정을 하면서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5년 전에 우연찮게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노령화 사회가 진행이 됨으로써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고요. 그걸 보면서 과연 노령화 사회에 어떠한 작물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호두를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을 하면서 주된 작물을 호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두를 심은 지 지금 5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5년 되면서 지금 딱 한 그루에 딱 열매 하나, 요놈 요 호두 하나 딱 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원래는 올해 붙어서 본격적으로 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월 15일 날 이 화순 지역에 전체적으로 서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한참 호두가 꽃이 피었을 때인데요. 근데 그 꽃이 피었을 때 서리가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꽃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호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거든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어서 바람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되는데 그때 딱 서리가 내려서 꽃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더 호두 좀 구경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딱 하나, 5년 만에 호두알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두알은 제가 기념으로 평생 놔두려고 합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호두인 가래나무와 신령을 접목시킨 나무인데 신령은 죽어버렸고 이 가래나무만 현재 살아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요거는 호두지만 가래 품종의 호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호두 같은 경우에는 신령 전목묘고요. 대부분이 신령 전목묘고 호두는 암꽃과 수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분수락 해가지고 꽃을 피는 시기가 다른 호두나무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두밭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상촌이라는 호두 품종이 있습니다. 그 호두 품종이 바로 이 신령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달라서 이제 호두가 수정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호두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호두만 가지고 승부를 볼 수가 없다. 호두를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호두가 생산이 되면 가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호두를 따서 호두 과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호두를 가공 판매할 계획입니다. 저 호두를 찍기 위해서 사실 차 위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나중에는 호두가 큰 효과를 볼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호두를 귀농 작물로 저의 수익원으로 생각하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호두의 효능은 일단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그 호두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춰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두 모양 보시면 다들 뇌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해서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E가 있어서 그렇게 뇌 건강에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른들 보시면 뼈가 많이 안 좋으시죠. 근데 호두에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골다공증이나 그리고 당뇨 예방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호두가 탈모에도 좋다고 하네요. 호두에 있는 비타민 B1, 비타민 E, 단백질, 마그네슘 성분이 두피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두피를 튼튼하게 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런 것을 이유로 제가 호두를 심었습니다. 노령화 사회에 꼭 필요한 작물이다. 그리고 이 호두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꼭 판매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호두를 심게 되었고요. 호두는 총 100그루 가량 4년 전에 심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좋은 밭에다가 호두를 심으니까 다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거 파내고 다른 거 심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심어놨고 지금까지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꼭 이 호두에서 열매가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가공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가공을 통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던 시간이고 앞으로도 이 호두가 저한테는 큰 수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시고 결정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호두도 심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호두가 4년 전부터 져서 너무 많이 심어졌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호두의 시절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팔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꼭 가공을 해서 팔고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꼭 멋진 브랜드 있는 호두 상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결정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호두가 수익이 나는데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려야 호두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귀농을 결정하기 전에 한 4, 5년 전에 호두를 심고 귀농을 하시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나날이 저도 성장하고 있고 호두나무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두를 통해서 그리고 귀농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파머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